된장찌개예요. 냉동실에서 꽃게를 찾았거든요. 꽃게가 엄청 많더라고요, 냉동실에. 꽃게 된장찌개니까 물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두부가 왜 깨져 있는 거죠? 물을 먼저 넣고 끓여줄 거예요. 된장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꽃게. 이건 이거 싫어요, 여기. 속이 꽉 찼어. 이건 옛날에 꽃마에서 받았어요. 다, 그냥 한꺼번에 다 넣죠. 두부가 엉망진창이네. 괜찮아, 뭐 하고 있는 거야? 콩나물 너무 맛있나? 쌈장을 살짝 씹으면서 야매 꽃게탕 완성. 꽃게탕. 그 안 돼 안 돼. 뭐 하는 거야?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응? 먹자. 아우. 콩나물. 콩나물 많으니까 좋아. 오, 뜨겁다, 뜨겁다. 오, 맛있네. 영혼 있는 거 맞아. 아, 뜨거. 국물 내린다. 아, 너무 뜨겁다. 얼른 치워놨다. 따따. 엄마. 아들이 좋아하는 따따. 먹어. 오늘 저녁은 무생채 비빔밥이에요. 요즘 너무 바빠. 왜 바쁜지 이유를 곧 설명드릴게요. 무서워. 오, 탔어. 참치도 넣어 먹으려고요. 내가 만든 무생채. 무생채 비빔밥 진짜 간편한데 너무 맛있어요. 잘 익었어. 남편이 자른 비빔장, 팔도 비빔 소스. 참기름 가득. 저 참기름 부자예요. 큰 거 사와서. 오빠! 남편 지금 지하실에 있어서. 어, 올라갈게. 아, 빨리 와. 어. 인상. 이런 게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응.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대. 거짓말해. 맛있어? 맛있어. 그치. 김치를 많이 해놓으니까 반찬 걱정이 없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여기는 지하실 가는 입구예요. 따라라라라. 따따라라라. 저 이제 짐을 옮기러 왔어요. 여기가 원래 지하실 저희 언피니시드였거든요. 이렇게. 여기 이렇게
설치를 할 겁니다. 리모델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짐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. 짐 정리를 해볼까요? 짐 정리를 해볼까요? 남편은 여기 지금 임시 방편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트레드밀 놓고 운동하고 있어. 이 트레드밀은 여기 이렇게 갈 거예요. 짐 정리를, 짐을.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 놓고 공부하는 공간. 아무튼 이 지하실을 피니쉬 하는 이유는 아들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. 멋지게. 여기다가 최대한 짐을 쌓아볼게요. 골프장도 이제 윈터라이제이션 하나봐요. 물을 빼고 있어, 스프링클러. 물 빼고 있어요. 겨울이 되면 이제 이걸 물을 빼야 되거든요, 추워지면. 다람쥐가 여기 왜 있는 거야? 여기 왜 온 거야? 여기 왜 온 거야? 여기 왜 온 거야? 여기 왜 온 거야? 추운가 봐. 오늘은 벤틀에서 숨어있던 이 토마토를 해치워야 돼요. 2주 전에 산 토마토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멀쩡해요. 이 토마토 넣고 토마토 스튜 만들어 먹을 거예요. 당근이랑 양파랑 샐러리랑 소고기. 토마토는 다 쓸 거예요. 오, 너무 싱싱해요. 토마토는 대추. 재료 준비 끝. 버터를 잘 준비돼. 토마토가 어마어마. 저 좀 뜯어줘, 토마토 캔 좀. 제 집 토마토 캔 따기 담당은 남편이에요. 어려워. 캔 주세요. 토마토 소스. 스튜니까 물 많이. 소금. 집에 있는 아무 향신료 뿌릴 거예요. 그냥 마늘가루, 스모드 파프리카, 칠리 파우더, 로즈마리. 아주 예전에 사뒀던. 푹 끓여줄게요. 면을 따로 삶으면 더 좋지만 빨리 먹고 싶어서 그냥 여기다 삶으려고. 아이고. 스튜가 아닌데? 어머머머. 스튜가 아니야. 국물이 사라졌어. 대충 두슈. 오늘의 점심. 파슬리 뿌려줘야 돼. 코칠질이 됐어. 감기 걸렸어요. 감기요. 아기들의 숙명인가, 감기는? 안 뜨거. 맛있네. 스튜어디스트는 스튜를 좋아하나? 왜 저러는 거야?